내버려둬. 이 말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구나. 난 가야를 해치지 않아. 절대로. 그만. 죽이지 마. 내 얼굴을 봤다. 살려둘 수 없어. 내가 죽일 거야. 아버지와 아들 모두 내 손으로 죽여.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할 거야.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,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. 그러니까 살아있어. 내가 죽일 때까지. 어르신. 따라오느라.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그 잠시 피신해 있으면 될 일인 것을 꼭 그래야겠냐? 정태를 위한 일입니다. 정태를 다시 못 볼 수도 있다. 이대로 가면 어차피 다시는 못 봅니다. 보내줄 수 없다. 어르신. 그럼 한 가지 약조를 해주십시오. 목걸이의 반쪽을 가진 자를 믿지 마라. 그 자가 엄마를 죽인 자다. 그리고 널 죽일 자다. 가야 할 시간이다. 어디로? 누구 맘대로? 엄마에 대해 알고 있지? 말해. 그 전에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. 말할 수 없다. 누가 죽였는지만이라도 말해줘. 그건 역시 말할 수 없다. 아빠는 왜 죽은 거야? 정태 아버진 왜 아빠를 죽였냔 말이야. 난 누구야? 대체 뭐냔 말이야! 스스로 알아내라. 네 부모가 왜 죽었는지,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도. 당신이 모든 걸 숨긴 척해도 한 가지는 감추지 못했어. 내가 죽어선 안 된다는 거. 날 살렸어. 고맙다고 해둘게.
그런데 다음에도 살릴 수 있을까? 그 다음번도? 난 숨 쉴 때마다 죽으려 할 거야. 그때마다 날 살릴 수 있을 것 같아?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. 당신이 가자는 그 길 기꺼이 내 발로 걸어가 줄게. 대신 한 가지만 대답해. 그 길에 엄마를 죽인 놈이 있는지, 그게 어떤 개자식인지. 말할 수 없다. 대신 이것 하나는 약속하지.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죽는 일은 없다. 그런 일은 절대 없어. 신이치? 하이! 사내는 문틈으로 보지 않아. 곁눈질하지도 않고 뒤돌아보는 법도 없다. 하이! 내 호위가 되고 싶다고 했다지? 하이! 지킬 수 있겠느냐? 목숨을 걸고 료코이메님을 지키겠습니다! 고맙구나. 이곳에서 날 지켜주겠다는 이는 네가 유일하다. 이리 왔다는 건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고, 꿇은 무릎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일 테다. 맞나? 저 도비패들은 내 당장이라도 쓸어버리고 싶습니다. 길지만 불고미성님은 히캅이었군. 히캅이? 그 뭔 뜻인데? 내가 자란 규수에선 겁쟁이를 그리 부르지. 넌 불곰이 두려운 거다. 어려서부터 널 키운 주인, 그의 손에서 밥이 나오고 매가 나오고 아주 가끔씩은
쓰다듬어 주기도 했겠지. 그래서 물 수가 없는 거다. 겁쟁이는 세 번 죽고 용기 있는 자는 한 번 죽는다. 세 번을 죽어가며 살아도 네가 서 있는 곳은 여전히 지옥일 테지. 하지만 한 번 죽을 각오로 살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. 마지막으로 묻겠다. 세 번 죽겠느냐? 아니면 한 번 죽겠느냐? 하겠습니다. 내 목숨 바쳐 신이치님을 따르겠습니다. 겐조와 함께 서서히 바닥을 다져라.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단숨에 쓸어버릴 수 있도록. 아이! 미안하디만 말이디. 나는 100번을 돼줘서라도 한 번을 살겠어. 너들이 모르는 게 뭔지 아네? 나 꼬랑대기 한단다고 돕고 아니야. 주인 잡아먹어서 돕거디. 참말로 이해할 수 없단께. 명색이 헛대리니 전화나 지대를 붙이는 사람이 없다요? 맥적의 너비아니는 나아가 조선 제일이여. 보수를 알아보고 계시지? 어려는 식었어. 이렇게 시간 다 돼간다. 서두르자. 말해. 들어줄게. 변명하러 온 거 아니었어? 오해다. 네가 생각한 그런 사이 아니다. 걔 좋아하는 거 아니다. 정신 차려보니 여기 있더라. 난 힘들고 지칠 때만 네가 떠오르나 봐. 미안하다, 옥련아. 갈게. 왜 그렇게 힘든데? 그게 지배 때문에? 걔 봤어. 역으로 가는 것 같더라. 상황을 면밀히 보고해라. 내가 주의 깊게 볼 것이다. 하이. 가지. 지. 태워.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. 하이. 사람들 시선을 물려라. 저놈은
내가 죽이겠다고 했지. 정태, 널 죽일 수도 있어. 믿어줘. 아버지는 분명 놈을 잡아오겠다고 했어. 죽도록 싫어하는 아버지지만 이번만큼은 믿어보고 싶어. 아니면 내가 찾아 힘이 없으면 기르고 편이 없으면 만들어서 네가 돌아왔을 때 네 아버지 죽인 놈 내가 네 앞으로 데리고 올게. 믿어줘. 찾아. 그럼 믿어줄게. 가야. 기다릴게. 돌아와. 꼭 돌아와. 꼭. 아저씨가 들어줄까? 이런 건 아저씨가 하는 거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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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우.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지. 이렇게 하고. 야, 야야, 아, 야, 야야야, 야, 야, 아, 네가 왜 여기 있어 왜? 야, 내 말 좀 듣다 보라. 야, 나 하나로 부족해? 정아한테 무슨 짓 한 거야? 내 말 좀 듣다 보라. 야, 자, 아, 그만. 제발 그만하란 말이야! 오빠가 깡패야? 왜 죄 없는 사람을 때려? 저 아저씨가 나 도와준 거야!
고마워서 밥이라도 차려드리려고 했던 거라고. 아, 야, 이거 내가 뭐 폭날 똥개 새끼도 아니고 허번날 저 터지는구만 기래. 미안하다. 미안하면 맞아야 돼. 동정하려면 돈으로 줘야 되고. 가라. 정하라고 했지. 애미나 이거 골골대도만 이래. 약을 먹는다고 나을 병이 아닌 것 같은데. 맞네? 신경 꺼.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. 그 약간 밀리면 한번 찾아오라. 또 안 해? 내가 네 은인이 될 때. 미안하다.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. 나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. 오빠가 이러는 거 다 나 때문이야. 내 약값, 치료비 때문에. 그런 거 아니야. 인력 꺾을다 보면 취객하고 시비도 붙고 인력 꺾음끼리 싸움도 나고 그래.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. 내가 바보였으면 좋겠어. 오빠가 아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모두 믿는 바보.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. 정아야, 오빠 변했어. 언제 웃었는지 이젠 기억도 잘 안 나. 모두 나 때문이야. 나만 없었어. 그만 그만 그만해 그런 소리. 지금껏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았다고 생각하겠지. 하지만 똑똑히 봐라. 여기가 진짜 지옥이다. 십수인가. 진검수련사 접수의 가르침이 있다. 선 30수에서 시작해서 선 3수까지. 선 10수는 고수가 10수 동안 방어만 한다. 그 안에 작은 생책이라도 내야 한다. 실패한 목이 뚫린다. 무디다.
마지막 한숨. 마지막 한수를 허비한다면 넌 오늘 죽는다. 하지만 다음엔 통하지 않는다. 보름 뒤 선삼십수에 대련을 해야 한다. 바로 찾아와. 아카가 네가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다. 마지막 관문은 누구죠? 그 역시 저자다. 어떻느냐? 제 어미를 닮았더냐? 사진을 보는 듯 했습니다. 마음도 닮았더냐? 직접 확인하십시오. 3년이다. 그 안에 제 어미 이상으로 만들어라. 그때 그 아이를 보겠다. 가야의 그릇이 희매님께 못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? 제사 지내냐? 보고. 정아 태어난 것 때문에 그래? 애가 속이 깊어, 응? 오빠가 고생하는 게 오죽 걸렸으면 말이야. 너무 걱정하지 마라. 눈 딱 감고 2년만 고생하면 돼. 어, 안 되면 내 것까지 싹 다 몰아줄 테니까 그때 평화 수술시키면 돼. 왜? 야, 밥 먹다 말고 어디 가, 임마! 야, 신영태! 아, 성격 참 이상해, 진짜. 버스? 왜 불렀냐? 아니, 뭐 지발로 걸어 들어와놓고 지금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. 간 보는 거 질색이다. 말 돌리지 말고 속 그대로 뱉어. 아, 갓나 새끼, 진짜. 내래 왜 널 싫어하는 줄 아네? 너무 지나치게 솔직해. 길에서 다른 사람들은 초라하게 만들디. 노비암 뛰라. 미친 새끼. 5만 원 주고 와서. 중요한 물건인데 말이디. 헌병이 무서워가 열차로 보낼 수가 있어야 돼. 백길도 막힌 뒤 오래고. 10만 원. 그 돈이면 내 목숨 건다. 아니, 기꺼이 죽어줄 수도 있어.
다시. 난간에 기름을 발라놔가지고 왼손으로 철등을 잡아. 그리고 저 난간을 향해서 미친 듯이 전속력으로 뛰는 거야. 본 적 있어, 금은 씨. 누구야? 당장 나가. 어서! 경계할 필요 없어. 너와 난 같은 신세니까. 사육당하고 있는 거야. 충직한 개로, 날카로운 칼로, 그리고 든든한 칼바지로. 무슨 뜻이야? 곧 알게 될 거야.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. 네가 선삼십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야. 악하는 보기보다 참을성이 없다는 것. 그리고 그 대려는 네 공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. 내게 왜 그런 말을 해주는 거지? 말했잖아. 우린 같은 신세라고.
아직 늦지 않았어. 관두갔다고 해도 누가 멸할 사람 없어. 뜁니다. 받아라. 내래 처음으로 도비 뛸 때 깼던 거이디. 절대 미끄러지지 않을 거야. 감사합니다, 형님. 꼭 살아서 돌아오라. 다녀오겠습니다. 시작하지. 포기한 건가? 절대. 언제 공격할지 내가 정해. 너 돼지면 진짜 나한테 돼질 줄 알아. 아, 재수없게. 어쭈. 아! 아, 이 자식 진짜. 잘 갔다 와. 걱정하지 마, 새끼야. 너랑 나만 따라온 줄 알아? 시신 수습하러.
언제까지 그러고 있을지. 6개월 뒤에 다시 보자. 부어지는 지점에서 뛰어야 해. 거길 놓치면 사방엔 바위와 나무밖에 없어. 뛸 때도 마찬가지로 몸을 날려서 열처와 속도를 맞춰야 돼. 땅에 닿는 순간 최대한 몸을 움푸려. 많이 구를수록 충격은 덜하다는 걸 명심해. 괜찮습니까? 아이고, 성한데 꼼꼼한 길이에요. 고맙습니다. 조심하시길했어요. 아이, 우리네 안 봤으면 우출 뻔했습니까? 저쪽으로 갑시다. 여기를 외놓은 헌병들이 순찰돌아 위험합니다. 괜찮습니다. 기다림! 미안하지만 우린 못 기다립니다. 뭐하네? 날로 보내라오! 그렇지 아마 즐기기가 아주 세심 줄이기만 기래. 정태.
개구락지도 아니고 네가 왜 거기서 튀어나와? 그런 넌 통화보러. 아, 병원 그렇게 나와서 마음이 놓여야지. 정태는? 바빠? 아, 나도 요새 보기 힘들어. 어련하시겠어. 알콩달콩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지. 벌써 자나? 청아야! 청아야!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정태, 정태 어딨어? 바쁘다니까. 정태 찾아와 빨리. 신정아. 뭐라냐 시방? 뭐라는 거요? 다시 말해보라. 청아가 뭐 여드래? 청아 사라졌으라. 편지 남겨불고 숨들어 갔단께. 눈깔이 빠져라 찾아도 없어. 아유. 진영아. 예. 장사 파하라. 예. 애들 다 풀어서 청아 찾으라. 얼른. 청아야. 청아야. 내게 큰 빚을 졌어요. 그럼 갚아야 될 거예요. 갚아야 될 거예요. 덜 아물었어. 움직이지 마. 괜찮아, 이 정도는.
3일 만에 눈 뜬 거야, 너. 위험했어, 정태야. 괜찮다니까. 청아 걱정하겠다. 무슨 일이야? 청아. 청아 괜찮은 거지? 어? 아무 일 없는 거지? 말해! 내가 미안해. 청아. 가야. 다 됐어요. 마두식이 포함. 얼추 10명입니다. 개성 아들이 용암포 치들어왔다가 둘이나 죽어나갔습니다. 고조 패는 거 없는 캐대가리 같은 놈들입니다. 혼자 되겠습니까? 돼.
신의지로 가라. 가서 일곱 개의 깃발을 꽂아라. 안동의 모든 길은 피의 강인 것입니다. 그 중에 가야님의 피가 제일 진할 겁니다. 제 어머니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? 네 두 눈깔도 똑대기 봤다고. 그러니까 그놈이 누구냐고! 네 아비를 찾을 거야. 그리고 내게 그랬듯 네 앞에서 그 자를 죽일 거야. 그 아비의 그 아들이더군요. 그 아이로 또 올 일이 생기거든 주저하지 말게.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일을 방해한다면 너 역시 가만두지 않아. 어딨어? 어딨냐고!